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탐험은 워싱턴 DC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다음에 구독자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워싱턴 DC 잘 아시죠? 그 미국의 수도죠, 수도. 예, 미국의 수도입니다. 예.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역시 뭐 미국의 수도니까 어떤 역사적인 유산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볼수 있겠죠? 기념관, 뭐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박물관 이런 거요. 그죠? 도시 고유의 특색, 집중 탐구한다.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워싱턴 DC 여행 가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들이 평생 잊지 못할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은 수놓습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구조물, 내셔널 몰의 엄숙함을 더하는 조각상과 기념관들.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 링컨상 이런 거볼수 있죠. 그죠? 네. 워싱턴 기념탑부터 2차 세계대전 기념비, 마틴 루터킹 기념관까지 워싱턴 DC에서는 미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워싱턴 DC가 어딘지 장소를 잘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냐면요. 보시면, 메릴랜드 주하고 이 버지니아 주에 이렇게 경계에 딱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러분, 딱 있는데, 보시면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요, 그렇죠?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저기 구역이 딱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 딱 들어가 있죠, 그죠?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이 그렇죠?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예. 이제 보시면 완전히 계획된 도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모 반듯하게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뭐 미술관, 뭐 수많은 기념관들이 뭐 여기 쫙 늘어서 있는 거알수 있죠, 여러분? 학교도 많고요, 그렇죠? 여기 학교, 이거 학교 표시입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짱이다. 이거 처치구나, 저기. 교회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스쿨도 있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도 있고, 그죠? 예. 야, 여러분 여기 미술관도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여기 뭐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진짜 미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뇌라고 해야 될까? 그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게 유명하냐면요. 워싱턴에서 즐길 수 있는 수백 가지 액티비티. 도시인데도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네요. 활동이란 뜻이겠죠? 뭐, 액티비티. 그죠? 내셔널 몰이 굉장히 유명한가 봅니다. 많은 수의 박물관, 레스토랑, 쇼핑, 그다음에 전문 스포츠팀이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박물관 천국이라고 그러네요. 박물관. 그쵸? 와. 스미소니언 협회가 운영하는 몇몇 박물관들이 내셔널몰 안팎에 자리한대요. 야, 여러분, 모두 입장이 무료랍니다. 여기는 진짜,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립항공우주박물관도 있고, 미국사 박물관, 그다음 자연사 박물관, 이거 굉장히 저거 유명하죠, 자연사 박물관. 엄청난 컬렉션이 있죠. 네. 그다음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코코란 갤러리, 스미소니언 미국 미술관, 와, 프리어 미술관, 아프리카 박물관, 야, 여성 예술가 박물관, 야, 진짜 여기 대단합니다. 관광 투어 뭐가 있는데, 뭐 세그웨이라든지, 세그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슈슈 가는 거 있죠, 그죠? 자전거, 도보 또는 버스를 이용한다면 가이드와 함께할 때도 자유여행할 때도 내셔널 몰은 물론 대표적인 주변 명소를 쉽게 관광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음식 문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도시랍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보면 유명 인사들이라든지 뭐 정치인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막 로비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각지, 세계 각지에 여러, 그죠? 그리고 막 외국에서도 많이 올거 아니에요, 그죠? 동네 탐방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공연도 많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야, 여기는 뭐 엄청, 야, 그래서 체험할 것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의 어떤 그런 역사와 한번 문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워싱턴 DC의 DC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아, 무식합니다, 저 진짜. 지금에 알다니. 콜롬비아 특구래요, 예. 그래서 라틴어로는, 모두를 위한 정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모토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문장이. 예쁘네요, 문장. 귀엽다,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민주당 텃밭이 돼 있네요. 다음에 개요, 명칭과 역사. 워싱턴 DC는 통칭이고요. 원래는 점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소를 적을 때는 점을 찍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NY처럼, 그죠?
CA, 캘리포니아 CA처럼, 그죠? 습관화돼서 그렇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DC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아, 그러네요. 이거는 뭐 일리노이주의 IL인가 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시티 명칭을 주야구 바로 앞에 줬는 정면다. 시카고, 그죠? 같은 원리로. 뭐, 그런데 콜롬비아는 콜럼버스의 땅이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아메리카의 별칭으로 뜻 쓰인다. 따라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는 미국 직속의 특별한 구역이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별칭이란 뜻이네요. 콜롬비아.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그러면은 이제, 아메리카의 대표하는 대학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미국 밖에서 콜롬비아가 쓰인 예로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러네 진짜. 예. 재밌네. 아메리카가 미국을 뜻하는 말로 쓰이듯이 콜롬비아 또한 미국의 별명으로 많이 쓰인다네요. 신기하다. 근데 남미에도 콜롬비아라는 땅 있잖아요. 예.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콜롬비아는 COLO고 여기는 콜럼이네. 콜럼 그죠? 유네 유 그죠? 둘 다 콜럼버스에서 따온 곳이지만 현재는 양자를 구분한다.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 DC는 계획도시 아까 전에 봤죠. 그 전까지 1785에서 1790년까지는 뉴욕이었고 그 다음에 1790년에서 1800년까지는 필라델피아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한 어느 정도 된 건가? 200년 되나요? 200년? 이제 200년? 워싱턴 DC가 수도가 된 지 200년 정도 되네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600년 정도 됐죠? 우리나라, 될 것이 못되네. 마른 목골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진짜 계획도시로 딱, 그렇게, 너무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했네요. 와, 멋있다. 이렇게 보면, 콜롬비아 행정구, 여기 조지타운이라는 데가, 워싱턴, 버지니아주, 그 다음에 메릴랜드주. 뭐야, 이거. 그래서 콜롬비아 행정구역의 변천사,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거 뭐, 어쨌든 처음에는 콜롬비아 행정구는 정사각형 모양이다. 아니 지금 이게 변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보다. 예, 워싱턴 DC가 예. 처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1871년이네. 예. 1790년에는 이렇게 있었고요, 그렇죠? 조지타운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있고 시티 오브 1791년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워싱턴, 조지타운. 그다음에 시티 오브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여기 워싱턴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카운티가 1801년, 1846년 버지니아에서는 이제 깡깡을 가져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871년부터 워싱턴 DC가 여기로 확정됐다, 이거구나. 예. 지금 그런 뜻인 것 같죠? 자, 이 그래픽으로 봤으니까 이제 다 본 거고요. 다 봤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구라파를, 유럽을 구라파로 한 것처럼, 화성돈이라고 해야 돼요. 워싱턴을 화성돈. 근데 미국의 주 중에서 이거 때문에 헷갈리죠. 여러분. 워싱턴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워싱턴 DC는 거기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워싱턴 DC가 워싱턴 주에 있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요것만 좀 알아보고 갑시다. DC가 콜롬비아 특구를 의미하기에 주에 준하는 행정구역이라 취급이다. 그러니까 주랑 거의 주랑 동급으로 취급되는 거죠. 실제로 그 어떠한 주에도 속해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서울시는 경기도 안에 들어있지만 경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정작 워싱턴 주에 해당하는 지역은 콜롬비아강 근처다. 아시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나냐? 원래 콜롬비아가 주가 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콜롬비아 주로 하지 뭘 또 그렇게.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 콜롬비아 특구와 겹칠 것 같다고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또 왜 워싱턴을 골라? 그죠? 아 참 이거 진짜 어쨌든 여러분 워싱턴 주에는 워싱턴 DC가 없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알았죠? 네. 워싱턴 이 DC를 두 글자로 줄여 쓰겠답시고 WA라고 쓰면 안 된답니다 이러면 워싱턴 주가 되고요 워싱턴 DC는 그냥 DC로 쓰시면 돼요 DC 네. 광활한 영토를 가진 미국의 수도 위치가 동쪽 끝이라서 의아할 수도 있는데 워싱턴 DC의 위치는 독립 당시인 13개 식민지 시절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중앙에 위치했다. 그럼 지금 보면 동쪽, 동북쪽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동북쪽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미국 영토가 되게 좁았어요. 그 동부에 몇 개 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보면 이제 중앙이라는 거죠.
워싱턴 DC가 수도가 되었을 때도 미국은 서쪽으로 확장되어 갔지만 그 동네들은 원주민밖에 없는 황량한 땅이었다. 여러분 서부 개척시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그래도요 미국의 동부는 울창한 산림이 있고 강도 있고 조금 내려가면 농지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미주리지 옆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황량한 땅들이 진짜 그렇죠. 여기 캘리포니아 쪽으로 와서야 뭐 조금 이렇게 좋은 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땅이 그러니까 여기에 딱 있는 거죠. 워싱턴이 동쪽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수도를 살펴보면 보통 대서양을 끼고 있는 해안가다. 그러니까 뉴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답게 백악관, 미국 국회의사당 같은 정부 공간이 있고 전공 기념 및 묘지가 많고 그런데 또 아 진짜 엄청난 컬렉션을 가진 또 그 박물관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에요. 얼마나 그 컬렉션이 풍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스미소니언 재단의 박물관들도 걸어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붙어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순수 인구 자체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근처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렇죠? 교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어서 행정구역 내 인구가 한때 57만 명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지금에서도 한 70만 명 정도다라고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심권, 이 근처에 있는 이 도심권으로 가면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야. 네, 그래서 뭐 뉴욕 도시권, LA, 시카고, 댈러스와 휴스턴 도시권 다음으로 가는 여섯 번째 도시권이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 있는 데까지 넓히면은 1천만 명 수준의 도시권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워싱턴 인구 자체는 70만 명 정도인데 이제 그 근처에 통근하는 사람들, 교외에 있는 그런 거, 인구권까지 합치면은 뭐 한 600만 명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더 확대해서 볼티모어까지 합치게 되면 1천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워싱턴 DC의 경제 규모는 GDP가 총 14위를 차지했다. 멕시코 시티와의 경제 규모와 비슷하다. 와 이제 작은 도시인데 멕시코 시티와 비슷하다네요. 그렇습니다. 도로 이름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는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좀 진보적인 곳이다라는 건데 당연히 그렇겠죠. 수도에는 보통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미국은요 그 남쪽에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 그러니까 기독교의 약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공화당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예. 참 신기합니다. 옛날에 남북전쟁 이전에는요, 민주당이 남쪽에 많았다는데, 남쪽에 민주당이었는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어쨌든 뭐, 오바마가 2004년 대선에서, 2008년 대선에서는 92.4%의 지지율. 아,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치안, 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특별히 관리되는 도시라는 이미지와 달리, 치안이 미국 평균에 비해서도 좋은 편이 아니래요. 와, 야, 그렇구나. 더글라스 맥아더조차도 워싱턴에서 차를 몰다가 감도를 만났대요. 야. 야, 왜 그럴까요?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어쨌든 도시 자체가 미국의 수도 같은 구역이 있고 또 슬럼 같은 구역으로 양분돼 있다네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멀어질수록 그 대마초 냄새가 난다. 1991년에 살인 건수가 480건이래요. 와 엄청나다. 그래서 2002년 이 동네 살인율은 미국 평균의 8배. 푸에르토리코의 2배였으나 지금 4.8배까지 줄어서 푸에르토리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도 엄청 높은 건데요. 그죠? 살인율로 10만 명당 14건인 거. 와, 왜 그럴까? 진짜. 역시 슬럼이 있어서 그렇고.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네요. 이 도시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곳이라 주들이 모인 연방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워싱턴 DC 주민들은 대통령 투표권이 없었다. 호호, 이렇게 백수십 년 동안 대통령 투표권이 없는 채로 살다가 그래도 미국인인데 대통령 투표권이 아예 없는 건 문제가 크다. 그래서 1964년, 되게 최근이네요. 그죠? 50년밖에 안 됐네. 부터 워싱턴 DC 대통령 선거인단 3명이 할당되어서 드디어 대통령 투표권이 생겼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것이 헌법상 워싱턴 DC에는 선거인 수가 가장 적은 주와 동일한 수만큼 선거인을 할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네요. 3명밖에 선거인이 할당되지 않군요. 그러나 3명이 할당된 줄 본 와이오밍, 알래스카 등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깡촌 동네들이니까 조금 더 불평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행정구역 워싱턴 DC의 인구도 70만 명 정도에 불과해서 저 주들과 인구가 비슷하지만 알래스카나 이런 데랑 하지만 여기는 언급된 깡촌 동네들과 달리 인구가 늘어도 선거인단이 늘지 못하게 돼 있다. 오, 야. 그래서 약간 그 정치 참여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상원의원 선출권이 여전히 먼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렇구나. 역시 인구가 좀 인구 이런 문제로 그쵸?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로 처음에는 아예 투표권이 없다가 대통령 투표권이 없다가 나중에 생겼는데 하원만 있고 상원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것도 의결권이 있는 정식 의원이 아니래네. 또 저기요 하원이 선출된 하원이라고 하더라도 야 그렇습니다. 참. 어쨌든 수정헌법 2조항에 관한 권리 자체가 박탈되어 있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워싱턴 DC 당국에선 집 안에서는 소지할 수 있다. 총을. 하지만 집 밖에선 총기를 휴지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도 2014년 그건 역시 연방지법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어쨌든 뭐 그런 문제권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자치권도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다른 주에 비해서. 그렇죠? 다른 주는 뭐 자치주의 법률도 있고 막 그런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워싱턴 DC의 모든 것을 미국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처리를 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자치권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범죄뿐만 아니라 중범죄도 상당수를 자기 주의 형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지만 다른 주는 워싱턴 DC는 경범죄까지만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범죄는 무조건 연방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네요. 야,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여기 미국이 아니라 미국령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불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 승격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잠시만요. 그 다음에 뭐 보면 워싱턴 미저스가 워싱턴 주가 아니라 워싱턴 DC 거군요. 워싱턴 되게 그거는 맞네요. 엄청 그거는 스포츠 팀 엄청 많네요. 그죠?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 팀이 모두 연고를 두고 있는 도시 중 하나래요. 야. 그다음에 주요 시설 뭐 여기 쫙 이렇게 야 여기 예전에 여기서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거죠 이렇게 모여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 연설하고 막 그런 장면 있죠 그죠 야 대단하네 야, 진짜 여기는 여러분 관광을 한번 꼭 가보셔야 될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날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 온갖 박물관 다 볼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인종, 각종 매체 뭐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여기 그런데 그게 없네. 워싱턴 DC의 출신의 인물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예. 그래서 오늘 워싱턴 D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참 여러분 역시 미국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예. 저는 뉴욕은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봤는데 뉴욕에 한번 꼭 여기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